별로 재미가 없대요, 소연이가.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선생님, 그게 이상한가 봐요. 그 네일이 어떻게 안에가 굳어 있나요? 아니, 아까 비어 아무리 해도 비어 있어. 그리고 밑에가 있긴 있는데 그걸 발라서 바르면 그냥 무색이야, 무색. 있어요. 아, 저거 색깔은 원래 없는 영양제긴 한데요. 영양제인데 그래도 영양제들이 그래도 약간의 그 영양제 바르면 이게 아. 나타나잖아. 전혀 없어. 그냥 맨손처럼. 그리고 어떻게 그러지? 너무 없어. 다 날아갔나 봐. 어떻게 날아? 제가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한번 예. 열어보지도 않고요. 아, 그건 그렇게 안 돼. 왜냐면 그걸 이렇게 다 밀봉을 했기 때문에 네네.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네. 그 어쩔 수 없이 뛰어서 봤는데 네. 안 돼. 아, 좋다. 나도. 근데 그걸 더 맨날 사오지 마.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선생님 생각나. 아니, 이렇게 맨날 차 이거 안 사도 된다고. 원정의 건강한 생활 이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에콜스 요가의 창시자 원정의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얼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 오늘 복습부터 해볼까요? 예, 우선은 양손을 V 하시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쭉 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눈곱 끼는 V 있잖아요. 네. 눈의 안쪽을 좀 지그시 누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눈꼬리 끝, 화내면 치켜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를 눌러서 좌우로 쭉 벌리세요. 그러면은 눈이 실눈 떠지듯 좌우로 쭉 이렇게 늘어지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눈 앞에서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무엇인가 비춰준다는 느낌으로 눈을 꽉 감으시면 네. 근육, 눈 주변의 근육들이 운동이 되면서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또 늘어져 있는 데는 좀 수축이 되어서 네. 눈 주변의 근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혈의 순환도 원활하게 하고요. 네. 우선은 눈 주변을 좀 젊게 보일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게 몇번 정도씩 하면 되나요? 한 10초 정도를 버티고 계시면서 한 두세 번 하시면 되는데요. 네. 눈꼬리를 좌우로 쭉 늘린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눈을 안쪽으로 네. 눈부시다는 느낌으로 꽉 감아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만을 드러내는 부위가 입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눈이 좀 슬픔을 담는 부위면서 가을에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눈이 좀 처지지 않게 지금 눈 근육을 움직이셨다면 그 다음에 좀 더 표정을 밝게 하려면 어디를 해야지 하는 분들은 입 주변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입이 처져요. 입꼬리가. 네. 그렇죠. 선생님 이게 얼굴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처지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자꾸 웃다 보면은 그게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타이트해서 이렇게 업 되는 것처럼 네. 얼굴 근육도 그와 같으니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걸 하시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V 하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코 아래 인중 있는데 가져가시고요. 네. 가운데 손가락은 아랫입술 아래 그러니까 턱 있는데요. 네. 거기를 가져가셔서 양쪽 두 번째 오른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입술을 그 사이에 쏙 넣으시고요. 네. 왼쪽 뺨에서 오른쪽 뺨으로 쭉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네. 그때 입꼬리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네.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입꼬리는 왼쪽으로 당기시고요. 반대쪽으로. 예. 네네. 왼손을 또 다시 V 해서 오른쪽 뺨에 대해서 입술을 지나서 왼쪽 뺨으로 쭉 당기실 때
입꼬리는 오른쪽 위로 쭉 당겨 올리는 느낌으로 줄다리기 하듯 당겨 그렇게 보세요. 하니까 얼굴이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 선생님, 뭘 해도 아름다우세요. 이상해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아쉬운데요. 네. 그렇게 해서 눈과 입만 좀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고 네네. 근육이 좀 이렇게 타이트해 보이면 아무래도 네. 얼굴이 좀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환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컨디션이 또 거울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 좀 처지기 쉬운 가을이나 내가 요즘 좀 우울한데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동작이지만 자주 반복해 보셨으면 해요. 네네. 얼굴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네.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동작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요즘 이제 환절기잖아요. 네네. 환절기쯤 되면 굉장히 많이 지친다. 네네. 힘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 아웃 증후군. 네. 무기력증을 준비했어요. 네네. 번 아웃 증후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번 아웃 돼서 완전히 타버리면. 네. 그냥 완전히 타버려서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증이 오게 되거든요. 네. 이게 약간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했는데요. 네네. 이거는 미국 정신분석 의사가 처음에 만든 단어라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번 아웃 이랬을 때요. 요가적으로 보면 완전히 깨달은 상태를 번 아웃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장작이 완전히 타서 소진돼서 없어진다 그래서요. 모든 욕구랑 고통스러운 괴로운 게 완전히 타서 없어지면 다시금 괴로움이 뭉칠 수 있는 씨앗조차 남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태운다. 이건 줄 알고 단어를 봤더니요. 네.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70% 정도의 직장인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조금 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했던 거는 네. 초등학생들도 23명 중에 3명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간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공부해라 또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 무엇을 할래 대학 언제 갈래를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번아웃이 되면 사실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른들이 좀 잘 많이 이렇게 그 쉴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떨 때 그냥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라 예. 번아웃 증후군이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네. 간단한 다섯 가지인데 빨간 펜을 준비하셔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네네. 자,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근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가는 게 저는 확실히 여기에 해당해요. 아니 뭐 되게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짜증도 나고 막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이 화가 난다.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내가 지쳤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번째는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밥 먹다가도 걷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아 그냥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러신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것도 해당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 정말 즐거웠던 일이 무미건조하고 아 그냥 뭐 했던 거 쳇바퀴 돌듯 그냥 돈다. 아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번아웃 증후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다섯 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개 이상이면 증후군에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아마 열심히 사신 분들은 조금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그래서 아, 나 번아웃 증후군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하고 네.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좀 쉬는 거에 있어서도 아, 내가 쉬면 안 될 텐데 하고 초조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여하게 좀 쉬셨으면 해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무기력증으로 이어진다면서요? 예, 무기력증이 되니까요. 그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거울 보듯 네. 내 삶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우리가 어려우니까요. 네. 우화를 좀 준비했는데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도에는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끼리가 매여 있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쥐가 숲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코끼리를 보고
매여 있는 코끼리를 보니까 그 매여 있는 코끼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쇠사슬을 갈가서 끊어줬다고 해요. 네. 근데 의외로 이 코끼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 도망가서 저 숲에 가면 야생으로 돌아가면 좋아하는 그 진흙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풀이 많은데 안 가니 이랬더니 지금 삶이 그냥 편하다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쥐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제 숲으로 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좀 갖고 지금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네. 다른 데를 가볼까 하는 용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쥐가 옆에서 격려를 해준 건데요. 네네. 그래서 숲을 막 가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보니까 목욕도 즐길 수 있고 풀도 배불리 뜯어먹을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의 무기력증이나 이제 너무 지쳤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밀려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묶여있는 코끼리를 생각하시고 한번쯤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걸 찾는 것도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기력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나를 옥죄고 있는 사슬은 내 마음이다라고 맞아요. 같이 연관지어 생각한다면은 예. 내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 아, 네네. 명상 음악을. 네.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생각되실 때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머리와 골반이 새로 일직선이 되게 자세를 바로합니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복식호흡을 반복해보세요. 하나, 둘, 셋까지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입을 다물고 숨을 고요히 마셨다가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우 하고 얼굴 전체를 앞으로 쭉 당기듯 모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숨을 깊게 마셨다가 고요히 내쉬면서 아 하고 크게 벌려서 눈과 입을 크게 늘려줍니다. 얼굴 근육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쫙 펼치는 느낌을 유지해보세요. 우 하면서 얼굴을 앞으로 모으고 아 하면서 얼굴 근육을 크게 펴봅니다. 우 아 소리를 내면서 약 10번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의 일기를 써보세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은 피할 수 없고 간절히 원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은 여여히 지내보내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이해하고 당당히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주 시간까지 오늘 알려드린 동작을 수시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정혜의 건강한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오버했어. 아, 그 우아를 한번 넣어봤더니 그게 길네. 그거를 넣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